반가워요, 고은 손님들. 소세입니다. 구모 총평 되겠고요. 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사회문화가 어려워서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선생님 진짜 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시험 봤는데 좌절이 됩니다. 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피드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구모가 객관적으로 봐도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릴 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난도를 보고 수능에서는 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과목 간 형평성 실패. 실패. 왜냐면 특정 두 과목만 지금 1것이 매우 낮아요. 사회문화하고 세계사만. 나머지는 다 예년하고 비슷한데 조금 너무 좀 오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모의고사 연습해 주시고 표 다양한 난도로 다뤄 주시면 당연히 수능에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총 난도는 상입니다. 비교해 봤을 때 그래요. 사실은 육모보다 구모가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래요. 근데 얘는 너무 어려워졌어요. 특히 표가. 그래서 새 교육 과정에 맞는 어떤 트렌드의 거대한 변화를 주는 것을 시그널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건 5번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설 강의 여러분들 들으시고 굉장히 꼼꼼하게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설 드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표를 많이 틀렸거나 되게 접근 방법이 난감했다는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 해설 강의 마쳤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난도는 매우 어려웠고요. 1컷이 지금 1등급 45, 2등급 40, 3등급 35예요.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습량이 매우 줄고 학생들이 탐구에 접근하고 열을 올리는 시기가 작년보다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난도로 냈다는 건 네, 그닥 별로입니다. 학습 의욕을 꺾는 시험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단어 및 유형별 분포를 보시면 되게 독특하게 육모하고 진짜 비슷합니다. 거의 하나를 제외하고 되게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육모에서 문화의 태도를 냈으면 구모에서는 문화의 관점을 낸다든지 뭐 육모에서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냈으면 구모에는 계급계층 논을 낸다든지 이렇게 다변화를 추구하는 게그전 트렌드였고 그래야 학생들이 골고루 공부를 할 거죠. 근데 보시면 되게 똑같아요. 육모와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수능에서는 육모구모에 안 나왔던 어떤 수문 유형을 갑자기 낼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치짓이지만 예, 그래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육모구모만 파지 말고 안 나왔던 유형 중에서 핵심 개념도 문제풀이 강의나 개념 강의를 통해서 당연히 복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대단원 1회 진짜 어려웠던 사회조사 유형 이렇게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특히나 이제 연구윤리가 그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좀안 나오는 추세였다가 육모구모에 계속 연달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대단원 2를 보시면 진짜 똑같아요. 거의 대단원 2는 정해져 있고 이번에 일탈 이론이 낙인 이론 관련해서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레를 논리적으로 찾는 부분이 좀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3단원은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육모하고 똑같아요. 문화의 태도, 문화의 태도 이렇게 두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단원 4가 계층 구조표가 싹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수능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고, 그래도 우리는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념하고 표강좌에서는 계층 구조표를 계속 다뤄드렸습니다. 사실은 계층 구조표가 교과서에도 있고, 개정 교과서에도 있고, 연계 교재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모구모에서 안 냈다. 그거는 수능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파이널 때는 어쨌든 계층 구조표 좀 비중을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불평등 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반 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표 대비 잘해주셔야 되고, 사회보장 제도 표 관련해서 늘 가중평균을 냈던 거 계속 유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별량이 3개고 역추적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난도가 뛰었고요. 그 다음에 대단원 5를 보시면은 인구부양비 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같죠. 여러분들이 연령대별 인구 비율 재구성해서 풀어야 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육모하고 굉장히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육모에서 기존 전 교육 과정에서 포맷을 깨서 냈죠. 계층 구조표를 안 냈고
표를 선생님은 사회조사 유형까지 포함해서 카운팅을 하니까 네 문제로 증가한 그 포맷이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 맞춰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주의 문항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체감 난도가 매우 높았던 이유입니다. 표 문제가 네 문제나 되고 거기에 신유형도 들어가면서 굉장히 시간이 빡빡했을 거예요. 선생님도 여러분들하고 비교적 흡사한 어떤 긴장감을 느끼고자 시험지를 받아서 시간을 재고 풉니다. 20분이 넘었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급하게 풀었을까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해설 강의에서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됩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 5번 애들 무슨 통계 프로그램인 줄 알고 낸것 같아요. 그래서 가설을 너무 뭐랄까 포괄적으로 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가설을 정확하게 줬다면 비교해야 되는 수치들이 조금 줄어들고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유전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범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해설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강사 입장에서 좀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매우 어려웠고 역시 가설의 수용 기각 여부를 여러분들이 표를 보고 스스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녹록치가 않았어요. 7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얘도 일반 표인데 성불평등 그래서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비 불균형과 관련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T년과 T플러스 20년의 불균형을 분수 형태로 간단하게 계산해 놓으시면 빠르게 풀 수 있었던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과 관련해서 신유형이 나타났는데 P이면 Q이다의 발레는 P면서 Q가 아닌 거. 뭐 이거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느냐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설 강의에서 좀 보시고요. 15번 보시면 요게 이제 학생 수행평가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꼬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해설 강의 좀 보시고 이런 유형의 경우는 학생들이 답변의 개수가 다르거든요. 정답이 갑이 3개고 을이 2개예요. 그 답변의 개수에 맞춰서 A가 누구고 B가 누군지 진화 순환론 중에 미리 답을 적어놓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었고 연계 교재에서 낸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학생이 아니오라고 답을 해야 맞게 되는 이런 유형 있죠. 연계 교재에서 신박하다고 느껴서 분석서에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함정이 심했고요. 16번 보시면은 얘는 이제 인구 부양비 표. 그래서 0에서 14세, 15, 64세, 65세 이상의 연령대별 인구 비율 재구성해서 푸는 건데 요 유형의 경우는 보통은 15, 64세를 100으로 놓으면 그 전 문제들은 깔끔하게 재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얘부터는 그렇게 하면 나머지 연령대가 소수가 나오거나 분수가 나와서 나머지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를 먼저 좀 깔끔한 숫자로 두고 15, 64세 인구를 역추적해서 쓰는 것이 좀 바람직했던 재구성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이 별량이 3개인 가중평균입니다. 선생님이 손쉬운 표에서 별량이 3개고 가중평균만 나와 있으면 역추적해서 가중치를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별량의 가중치를 일부 줬어요. 그러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유형들은 손쉬운표의 복습책에 한 네 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책에 있어 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손쉬운표 강좌 개강하면서 표가 진짜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투자를 많이 했고 정말 탄탄하고 풍부한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라 라고 지속적으로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여건이 안 됐든 노력이 안 됐든 안 한 친구들은 피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했던 친구들은 많이 편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손쉬운 표를 조금 시작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할 문항들이 많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이 어렵게 나온 건 나온 거고 우리는 이 상황에 적응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수능을 어쨌든 12월 3일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 학습 전략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모 성적에 따라서 매우 흔들리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구모 때 수학이 등급이 2개가 떨어졌어요.
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 아닙니까? 사회문화도 아니고 수학이 두 개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제 연습량을 믿었고 제가 모의고사 푸는 어떤 양을 믿었고 공부 방법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갔고 수능은 잘 나왔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 지금 구모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하죠. 그런데 좌절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털고 일어나서 모의고사 한 해라도 더 푸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표를 포기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아, 선생님이 표를 좀 도전해 보라고 하니까 믿고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후자 쪽이 높아질 가능성이 점수가 매우 높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실지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스스로에게 너무 후한 시기가 돼선 안 됩니다. 예, 지금은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막판 스퍼트를 여러분들이 올려주셔야 되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선생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일주일에 진짜 3일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 반 해달라고. 학력평가 캐스트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학습량을 좀 지켜주지 못한다면 많은 문제를 다뤄볼 기회가 박탈되게 되고 성적이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에 3일 하루에 90분 정도는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표 공부 방법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표를 잘풀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수학하고 비슷해요. 다양한 난도의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접해 보되 해설강이나 해설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게 정석 아닐까요? 그거 외에 달리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이미 다 드렸어요. 그래서 표는 여러분들 손쉬운 표. 그래서 올해 이제 선생님 표 컨텐츠를 강화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용모의고에 심상치 않아서 문제풀이 강좌에서도 사실은 12강, 15강, 18강, 21강, 24강 각각 3강마다 일반 표를 제가 변형해서 계속 풀어드리고 있었거든요. 가중평균 문제도 계속 다루고. 그래서 어쨌든 손쉬운 표에 있는 이론편 1강에서 9강은 표를 푸는 데 있어서 기본 베이직한 이론들을 알려줍니다. 표라는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처음 보는 컨텐츠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독학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떤 공식을 써야 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찔러줘야 여러분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를 찾는 게 가장 어렵죠. 사실은 그게 응용력인데 사고력이나 응용력이 뛰어나면 기본 이론만 들어도 사실 표는 풀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학생 때. 그래서 그 유형이, 비스무리한 유형이 나왔을 때한 번이라도 다뤄봤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 표를 풀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찔러주는 게 1일 2표라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좌에서 꼭 OT를 참고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하시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표를 풀어보시면 좋은데, 선생님이 일단 파이널 시즌2에서 예, 시즌2가 언제 개강이냐면 날짜가 10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표 모의고사를 드릴 거예요. 표 모의고사. 시즌2는 시즌1보다는 약간 어렵고 9모까지 반영한 모의고사들입니다. 거기에서 표 모의고사를 드릴 텐데 매우 신경 써서 만들 거고요. 총몇 문제 드릴 거냐면 3회 해당 4문제, 12문제 드릴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3분에서 4분 이내에 끊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3분에서 4분 이내에 끊는 연습. 그래서 이때 좀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분들, 손쉬운 문제풀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고 다음 주에 완강입니다. 손쉬운 문제풀이에서 계속 3강마다 6모 때 정말 심상치가 않아서 일반표가 나오니까 3강마다 계속 표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12, 15, 18, 21, 그리고 다음 주에 24강에서
표를 보충 프린트로 계속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러셀 모의고사에 굉장히 좋은 표들 많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작년과 달리 리부트 자료 붙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컨텐츠를 풍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 문제당 3분에서 4분 재고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이 표의 정석입니다. 그 달리 방법은 없어요. 연습하시고 모르면 질문하시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후 이제 문제풀이 강의 이후에 예, 여러분들 학습법을 조금 말씀드리면 문풀 완강 이후에 지금 확정은 아닌데 추석 특강을 기획은 하고 있어요. 추석 당일 9월 30일하고 10월 1일에 100% 출제되는 백선지라고 해서 개념을 기본 압축으로 1회독을 정리를 시켜드리는 그런 특강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미정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추석 특강이 있고요. 이게 끝나면 바로 파이널입니다. 여러분들 파이널 때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두 개밖에 없지 않을까요? 계속 기본 개념, 필기노트 회독하시고 기본 개념은 여전히 17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본 개념을 회독하시고 여러분들의 뭐 필기노트나 아니면 선지 오답노트 같은 것들 계속 보면서 혹은 개념서나 문제풀이 강의의 복습책의 요약본 그런 것들 보면서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기본 개념은 계속 휘봐야 되니까. 그리고 모의고 연습해주셔야죠. 정말 다양한 난도의 다양한 모의고사를 연습해주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정말 시간 엄격하게 준수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회문화는 이번 구모를 보니까 타임어택이 너무 심해요. 출제자들도 솔직히 그 시간에 못 풀고 너무 시험을 보고 애들의 학습을 꺾는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모의고사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기출이 중요하겠죠. 기준을 말씀드리면 고상학평은 최근 3개년 그리고 평가원은 최근 5개년 정도 올해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습해주셔야 되는데 작년 시험부터는 이제 교육과정 전이기 때문에 좀 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각종 제도 문제, 가족제도, 종교제도, 교육제도 빼주시고 그리고 근대화론, 종속이론 이런 내용들도 빼주시고 만약에 한 문제를 뺐다라고 하시면 1.5분 문제당 마이너스 하시고 시간을 엄격하게 재시고 푸셔야 됩니다. 마킹 시간 2분 정도 빼시고요. 연습하시고 기출 분석이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선생님의 파이널 시즌 1, 2 나옵니다. 시즌 1은 10월 5일 날 개강하고요. 거기는 연계 교재를 변형한 모의고사 그리고 기본 개념 압축해드려요. 그 다음 시즌 2는 구모까지 반영한 평가원 기출 변형이고 표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12문제 드리니까 꼭 표가 약한 친구들은 컨텐츠를 다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은 최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러셀 모의고사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S버전에 해당하는 리부트와 러셀 모의고사도 지속적으로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경험해 보시고 다양한 모의고사, 뭐 더 여력이 되면은 EBS 수능 완성 맨 뒤에 있는 5회분의 모의고사, 지금 뭐 출제 경량하고 맞진 않지만 계층구조표가 계속 다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뤄보시면 시간 재고 모의고사 연습 많이 하시고요. 싱크로율을 좀 높이세요. 수능 환경하고. 그래서 사회문화는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좀 지쳤을 때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실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정말 더 힘을 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수능 보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옆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이나 아니면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만 못 봤다고 자책도 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노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의 수준에서 다 좋은 만족할 만한 어떤 점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담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른 강좌에서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